그러면은 그다음 이제 부파경의 그 28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품과 2문 3분이라고 되어 있죠. 28품. 서품은 그야말로 서분입니다. 예, 진한 글자로 해놓은 것은 28품 전체를 서분, 정정분, 유통분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되고, 그 다음, 법학형 연구가에 의해서 28품을 2분으로, 2문으로 나누는 것이 또, 상당한 말하자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문과 본문이에요. 정문과 본문. 그럼 정문에서도 서분, 정정분, 유통분이 있고, 본문에서도 서분, 정정분, 유통분이 있다. 이게 이제 28품을 3분으로 나누고, 또 2문을 3분으로 나눈 전반적인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인 도표와 같으니까 이걸 늘그 염두에 두면은, 부파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대 연구가들에 의해서 파악한 것이지 꼭 이것을 의지할 것은 아니고 또 이것이 꼭 맞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법화경을 이제 해설을 하는데 내 해석과 설명이 꼭 맞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이해한 바대로만 이야기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안목과 견해대로 모두 주의 주장이 있을 것이고 또그 나름대로 많은 견해와 안목을 거기다가 삽입시켜서 이해한다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의 해석이라든지 지금 사람의 해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게 이제 바람직한 길이고 자기 자신의 주의 주장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법수로 정리한 법화경 이건 이제 대개 왜 기신론을 우리가 법수로 정리하면은 1심 2문 3대 4신 5행 6자 숫자 외우기는 쉬우니까요. 가나다나 외우듯이 1, 2, 3, 4도 다 외우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단어도, 숫자에 맞춰서 배대시켜갖고 외우면 좀 쉽잖아요. 법화경 이해도, 요것도 하나의 이해의 지름길로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1승, 2문은 이제, 정문 본문이고, 3주 설법이 있어요. 근데 3주. 그 다음에 4행. 그 다음에 오종법사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육근공덕인데 육공 두 말로 하면 공덕이란 공자하고 육자하고 육공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칠종비유인데 칠비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칠비. 그 다음에 팔항하사보살인데 팔사 그래요. 또 팔보라고도 합니다. 팔항하사보살 해서 팔보라고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구유. 요것도 이제 구종비유인데 빗자는 앞에 썼으니까 여기서는 구유 그다음에 십여시 요렇게 하면은 뭐 법화경이 거의 이게 그물과 같아서 그물의 별이를 들면은 중심을 들면은 그물 전체가 딸려오듯이 딸려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딸려오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법수로 정리한 10가지에서 거의 딸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공부하는데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법화경 제목에 들어가겠는데 이 법화경 제목은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하면 묘법연화경이죠. 묘법. 요걸 이제 다른 분의 번역은 정법 파경 이렇게 이제 정자로 묘자를 정자로 번역한 이도 있습니다.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법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삿드라고 한 것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발을 정자인데 그 구마라스비 아름다울 묘자로 번역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참 좋은 번역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마라스 번역을 다 따르죠. 그 후로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연꽃처럼 아름답고 미묘한 이치의 가르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꽃처럼 아름답고 미묘한 이치의 가르침. 그러니까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미묘한 이치야. 아름답고 미묘한 이치. 그 이치를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가 진리 진리 하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이치라는 말을 잘 씁니다. 진리라는 게 뭐 참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치. 뭐 두 번 해석할 거 없이. 그래서 아름답고 미묘한 이치. 경은 가르침이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미묘하냐. 연꽃처럼 아름답고 미묘하다. 그렇게 이제 경 제목을 저는 번역했습니다. 연꽃처럼 아름답고 미묘한 이치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치를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렇게 미묘할 수가 없는 거야. 참 신기한 거야. 이치를 알고 보면은 꽃이 왜 피는가, 꽃이 왜 지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모였는가, 왜 시간 되면 흩어지는가. 요 소속들이 그 이치를 꿰뚫어 보면 참 신기하고 미묘하고 탄독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치가 그 속에 잠재되어 있어. 그것을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한권으로서 가르치고 또 이 경전 제목은 이 묘법 연화 요 글자 넉 자만 가지고 뭐 어떤 과거의 그 주석가는 책으로 이런 책으로 세 권인가를 저술해서 장경 안에 있습니다. 묘법 연화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글자 넉 자가 이 법화경보다도 훨씬 설명이 많은 거예요. 몇 배 많은 거라. 그런 정도로 묘법 연화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궁무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연꽃처럼 아름답고 미묘한 가르침. 연꽃처럼 했지만 연꽃이 뭐냐. 연꽃. 이 스님들, 프로들, 수십 년 묵은 프로들 앉혀놓고 연꽃이 뭐냐. 새삼스럽게 연꽃 이야기하는 게 좀 우습지만은 그래도 묘법 연화경이니까 짚고 넘어간다면은 이 연꽃은 인과 동시. 첫째가 인과 동시. 원인과 결과가 동시다. 그 다음에 염정 공존이라. 우리 철염 상정 하듯이 염과 정이 공존이다. 염과 정이 같이 있어. 요 말 속에는, 뭐 중생이 성불하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이렇게 온갖 번뇌를 가지고 들쳐 업고 살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것뿐인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상적인 그 삶이 있는가? 이런 문제도 그 연꽃이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은 하나다 이거예요. 염정 공존이죠. 염은 뭡니까? 현실이죠. 정의 청정한 세계는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인과 동시라고 하는 것은 현상과 실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재 우리의 실정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상적인 부처의 삶은 말하자면은 우리의 그 어떤 꿈속에 있는 그런 삶인 거라. 그걸 이제 생불동도 중생과 부처가 같은 도다. 인과가 동시다. 그것은 이제 현상과 실제가 동시에 있다.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연꽃은 어떻습니까? 이제 연하면은 사실은 연씨를 말하는 거지 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꽃은 화라고 해야 꽃이에요. 그 연화하면 연과 꽃이야.
연시를 말한 거예요. 연은 연시와 꽃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동시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진흙 묻은 그 연근을 볼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그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는 거 상상 못하죠. 그런데 그 진흙 묻은 그 어떤 그 연근 우리가 뭐 먹으려고 사다 놓고 보면 우습지도 않지 생긴 것도. 우리 인간 보통 보면 우습잖아요. 온갖 탐진치 번뇌 망상 투성이지. 우습지도 않은 거야 이게. 됨됨이가. 그런데 웬걸 그 진흙투성이의 그 연근 아니면 저 시궁창 연밭 그것이 그대로 연꽃과 둘이 아니다 이거지. 아름다운 연꽃과 둘이 아니다. 그 뿌리 그거 더럽다고 던져봐요. 연꽃이 어디 있는가. 그 뿌리가 그대로 연꽃이야. 연이고 연꽃이고 묻은 진흙이 그대로 연꽃이라고. 그 우리가 진심, 청정심, 불심 이것이 우리의 번뇌 망상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이 망심하고 과연 둘이냐 아니면 하나냐 이 망심을 버리고 진심을 쟁취하는 것이냐 진심과 망심이 따로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이 연꽃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이제 이야기 될 것이니까 요쯤으로 이제 하고 이 연꽃도 이제 대개 이제 경전에 나오는 게 천년, 홍년, 백년 이렇게 하는데 이 법화경의 연꽃은 백년입니다. 그 우리가 옴마니 반매홈 할 때 파드메, 파드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홍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천년을 쓸 때도 있고 백년을 쓸 때도 있고 홍년을 쓸 때도 있고 상황 따라서 그렇게 이제 연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꽃처럼 아름답고 미묘한 이치니까 그 미묘한 이치는 뭐 다 이야기하면 법화경 끝나니까 이제 법화경을 그 보면서 또 하나하나 짚을 때 이제 짚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화경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라 하는 뜻에서 총육구삼팔사자 일문일자 시진불 이게 이제 글자 수가 69,384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전체가 총육구삼팔사자 총육구삼팔사자 일문일자 시진불 한 문장 한 글자가 모두가 참 부처다. 이건 고래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흙 덩어리 진흙 묻은 연근 우습게 생긴 그 연근 그대로가 연꽃이다.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된 이 책과 거기에 목물로 써진 글자가 무슨 참부처냐 그것이 참부처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이해할 때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서품은 이제 그 과목에서 보듯이 요건 이제 간략하게만 과목을 이렇게 했는데 정문 본문 이런 말을 이제 여기 이제 과목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 유인물에도 있듯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적자입니다. 그 아까 28분 배대하는데 보면은 정문 본문 있죠. 그 다음에 적불 본불 이런 말 쓰세요. 그 같이 정문 본문 할 때 그 글자 그대로 적불 본불 이런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인 본인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치로서의 사람 본래의 사람
자취로서의 부처님, 본래의 부처님. 이걸 이제 잘 이해해야 이제 법화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데,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흔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자취고 형상이고 역사적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설명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적이에요. 자취적자. 그 다음에 본이라고 본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본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부처님이야. 본래의 부처님. 본래의 부처님 하면 우리 다 떠오르죠. 뭐가 본래. 우리가 뭐 개개가 다 부처다. 사람이 본래 부처다 하는 바로 그 부처입니다. 본래 부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 부처의 그 역사가 없죠. 역사가 없어. 역사가 있으면 적불이 돼. 적불. 그러면 석가모니나 아미타불이나 기타 다른 부처님은 적불이라 그래. 흔적이 있는 부처님 그래요. 흔적이 있는 부처님. 그러면 그분은 흔적이 있는 부처님과 본래의 부처님 그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 뭐 쉽게 배대하면은 법신불은 본불이고 보신불과 화신불은 적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이건 뭐 부처님 설명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설명하자고 하는 것이고 세상 설명하자고 하는 것이고 사람 이해하고 세상 이해하자고 하는 것이지 부처님 이해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전은 그래요. 사람이 중심이니까. 그러면은 사람에다 이끌어서 생각하면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래서 적인 본인 이런 말을 씁니다. 적인 본인 쓰세요. 사람인자. 자취로서의 사람. 보러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자취로서의 사람입니다. 흔적이 있죠. 모양이 있죠. 키가 몇 센치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그 흔적이 있는 어떤 모습으로서의 사람을 적인 그래요. 그런데 어디 우리가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진짜는 속에 있잖아. 사람 겉보고 알 수 있나요? 외모 보고 모르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사람은 속에 있어. 안 나타난다고. 그걸 본인이라 그래. 본래 사람. 그래 본래 사람 본래 불 같은 말이에요. 그 본래 흔적으로서의 사람, 밖으로 나타난 사람과 밖으로 나타난 부처님,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요 관계를 우리가 잘 정리하면은 하루하루 인생을 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양면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조화롭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살 줄 아는 그 삶,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중도 정견 그래요. 중도적인 바른 소견이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삶과 또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이것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이해하고 내가 또 그렇게 펼쳐갈 때 내 인생을 그렇게 펼쳐갈 때 이게 제대로 된 삶이죠. 중도적인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공부하는데 정문, 본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흔적의 부분을 설명한 부분, 그 다음에 본문 하면은 본래 부처로서의 어떤 그 내용을 설명한 부분, 이렇게 이제 정문, 본문, 그래서 이제 적불, 본불, 그 다음에 적인, 본인, 요는 적인 본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요런 모습이지만은 요것만이 아니다 말이야. 정말 위대한 나는 나의 본래의 사람 모습은 밖으로 나타난 것은 만분의 일도 아니야. 만분의 일이 될까 말까 할 정도야. 그야말로 빙산일각도 안 되는 그런 그 작은 부분이 흔적으로서 나타났을 뿐이죠.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해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법화경이 이제 그런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참고 저 뒤까지 본래 사람이 참 중요한데 흔적의 사람보다도 본래의 사람이 더 크고 더 수억만 배 더 위대하고 더 크거든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밖으로 드러나는 부처님보다 본래 부처님이 수억만 배 더 위대하고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 해서 내 자신의 진면목, 내 자신의 진면목을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진면목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아 나도 훌륭한 사람이고
남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을 아 나도 부처고 남도 부처구나. 그렇게 해서 남을 부처님으로 이해해 줄 때 그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어떤 조건 가지고도 행복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평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 스님들 특히 불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데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도대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체적인 그런 거 서론으로서의 말씀이고 그 다음 또 이것은 보통 화엄경이 7처 9회 39품 그러는데 이것도 2처 3회 그럽니다. 2처 3회 두 곳에서 세 번에 걸쳐서 법회가 열렸어요. 그러면은 지상에서 두 번 설해졌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한 번 설해졌어요. 요것도 배대를 하면은 참 재미있는 배대입니다. 처음에 여기 보면은 요시아문 하오니 일시의 불이 제4위국 기사 굴산 중 하사 왕사성 기사 굴산 중 하사 왕사성 그 영축산 가보신 분들 많죠. 막 거의 다 가보셨을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서 설했대요. 나는 거기서 요 좁은 데서 어떻게 설했는가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어마어마한 광장이 그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서서 저 밑에 광장에 있는 모습을 보고 광장 큰 더넓은 광장 밑에 지금은 가시넝쿨로 뒤덮였지만 그 넓은 광장을 보고 이런 그 법화경이 결집될 수 있었겠구나 그랬어요. 그 뭐 영축산 꼭대기에 그 한 200명 올라가면 빚어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밑에 넓은 광장이 뭐 얼마나 넓은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넓은 광장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이제 땅이야, 지상이야. 지상에서 처음에 이제 설해진다고요. 그리고는 저기 가면 이제 나중에 하늘로 대중을 데리고 올라가. 부처님도 올라가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한번 설해져.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적당히 설하고는 다시 땅으로 내려와. 그래서 2처 3회 지상과 허공 세 번에 걸쳐서 설해진다. 그리고 2처 3회도 외워두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또 표현하면은 지상에서 설해진 건 뭐죠? 현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허공에 올라가면 뭐죠? 한 차원 달라진 거야. 그건 산은 산이 아니오 물은 물이 아니다. 일체 것을 다 부정한 차원 높은 경지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뭐다? 다시 현실로 되돌아오는 거지. 산은 다만 산이고 물은 다만 물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참 불교 멋있지. 펼쳐놓으면 팔만 대행기지만 간추리면 그렇게 간단해. 그보다 더 간단한 것은 주장자도 있고 할도 있어요. 그 속에도 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2처 3회에서 설했다 하고 서품은 그대로 품 이름대로 서문에 해당됩니다. 또 서론에도 해당되고요. 대개 이제 그 서품 과목을 이렇게 옆에 놓고 이제 보시면은 통서와 별서가 있죠. 통서 있고 별서. 통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전에 공통된 서문입니다. 공통된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별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법화경에만 서품 과목하는 그 유인물을 보세요. 그 별서라고 하는 것은 오직 법화경에만 있는 서문이에요. 그러면 통서는 뭐 육성치라고 해서 신문, 시주, 처주, 그 다음에 중성치,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중성치에는 성문중과 보살중과 잡중이 있다. 대중이 이제 여기에 뭐 많이 모였네요. 오늘은 뭐 사부 대중이 다 보이는데 첫날이다 보니까 다 모였는데 이 법화경에는 별별 신을 섬기는 대중, 별별 종교를 가진 대중,
별별 사람들, 나쁜 사람, 선량한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이 법화 회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동참을 해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 금강경은 어떻습니까? 1250명이죠. 순수 출가 대중만 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은 아니에요. 별별 사도, 외도, 무슨 뭐 온갖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동참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별서에 가서는 이제, 중집서라고 해서 대중이 모인 서문이 있고, 상서를 나타낸 서문이 있는데 상서를 나타낸 데는 이 국토에서 여섯 가지 상서, 저 국토에서 여섯 가지 상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는 미륵보살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식인가? 그래서 이제 미륵은념, 대중은념, 그래 되어 있어요. 미륵이 의심을 하고. 대중들도 이게 무슨 소식인가? 어쩌려고 부처님이 이러는가? 이래가지고 대중들도 같이 의심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심을 풀어야 되겠죠.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발문서야. 질문을 한다고요. 누구에게 질문해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다가 천불의 스승, 문수보살이 회중에 있는 거야. 그래서 문수보살 옳다 됐다. 문수보살에게 가서 물으면 이 사람이 경험도 많고 천불의 스승이니까 이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문수보살에게 이제 그 해답을 이제 듣게 되죠. 그럼 이제 답문서라 해서 물음에 답하는 그런 서문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서품은 전체가 서문에 해당돼요. 그런데 요는 이제 통서보다도 별서, 법화경에만 있는 특별한 서문이 그렇게 좀 장황합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